Good morning. 새로 시리즈를 시작하는 목요일입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로의 통화하는 우리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시리즈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 찬양 우리의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를 생각하며 서로 주님의 축복 서로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생각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관계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의 열매 마음껏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새로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목사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시리즈. 제가 한 꽤 오래됐지요. 20년 넘게 계속 목회를 하면서 여러 질문들이 들려왔습니다. 반복되는 질문도 많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알고 싶습니다. 또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이거 이렇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묵상하고 풀어나가면서 저의 목적은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제가 성도님들도 더 잘 알게 되고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더 알게 되어서 더욱 하나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실천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장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들이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지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그럽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noble mind 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fair minded 공의로운 생각, 또한 맑은 생각, 하여튼 수준이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할 때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단 말씀을 간절히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자기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자세히 듣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근거로 다시 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제의 모습 가운데에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던가 그 말씀을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연구하여 성경 말씀의 근거로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누어 가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 여러분들의 삶에 소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높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지만 여러분 이 모습과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성경 세미나에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같은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들만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성경 전체 survey하는 전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조금 깊이가 있는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컷 공부하고 그 내용을 듣고 나올 때에 그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왜 이런 것을 평신도에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더 어려워지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으악! 맙소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꿰뚫고 알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저는 우리의 대화를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도 있겠지요. 당연하지요. 기초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그 외에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대화와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게끔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며 그들의 대답을 받고 많이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대답하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많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관계성을 사용하시는 그 가르침 지금도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질문도 하고 우리 궁금풀이도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많이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것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그것도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수 있게 된 것도 무조건적인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의 성도님들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